자, 다음 18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산화환원 문제죠. 자, 산화환원 문제를 풀어줄 때는 이제 여기서 전화량의 관계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양이온이 산화환원 관계가 어떻게 반응성이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누가 더 반응성이 크고 누가 더 반응성이 작을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걸 전화량 가지고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제 위에 보면은 Q라는 값을 줬어요. 상대 값을 줬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얼마야? 2가 양유. 미안해요. 그냥 A는 2가 양유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전체 양수, 예를 들어 A가 N몰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량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하나의 전자가 얼마?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위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2N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2가 양이기 때문에 합은 2가 되더라는 거. 근데 이래서 보니까 양이온이 A만 있는데 상대값이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1을 가지고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 상대값은 1이지만 이 값은 얼마다? 두 배로 우리가 쳐줄 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분모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고 양이온 수가 되는 거고 위에는 전화량의 총합이니까 용액에서 전화량의 총합은 바뀌어야 바뀌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배를 늘려보니까 그러면 여기 2가 되겠지. 여기는 얼마나 돼요? 9분의 14가 될 거. 여기는 얼마가 되니까 9분의 아니 여기는 8분의 14가 되겠지. 봤더니 여기가 다 얼마야? 14로 갔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뭔가 있겠지. 14라는 거고 여기 이제 뭔가 전체 양은 수가 정해져 있는데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구나? 7이다라는 거. 그럼 우리 이미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얘가 얼마 있다? 7N몰 있다라는 거. 7N몰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얼마 있다는 얘기. 양이온의 합이 9N몰이고 여기는 양이온의 합이 8N몰이다 라는 걸 우리는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7N에서 9N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몰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어떻다? 비는 산화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무조건 1이 되겠지. 비는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양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얘기는 자, A랑 B 중에 뭐가 먼저 반응하겠어? A부터 반응을 합니다. A가 반응을 했는데 양이 줄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C는 뭐 아니면 뭐다? 2 아니면 3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게 9N이 되면서 9N이 되고 양이 할 수 있느냐? 자, 보면은 이거예요. A는 처음에 7N이 있어. 근데 B가 스몰 B가 1이라면 얘가 산화수가 1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얘가 N몰 환원되면 얘는 얼마 늘어나는 거예요? 2N몰이 뭐 되더라? 산화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1이 빠질 때 2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7N에서 6N 될 때 여기는 얼마 증가하는 거야? 0에서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7에서 6 됐을 때 0에서 2니까 합은 얼마예요? 8이죠. 그럼 얘가 또 반응해가지고 1N 빠져서 5N 되면 여기가 얼마 됩니까? 4가 돼서 합이 9N이 되더라 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 A는 얼마 있다?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다? 5N 있는 거고 여기는 얼마 있어요? 4N 있더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3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B랑 C만 있네요. 그러면서 A는 어떻게 됐다? 전부 다 반응을 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9N에서 8N이니까 N몰이 줄었어요. 근데 A가 전부 다 반응했으니까 뭐도 B도 일정량 반응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냐 3이냐가 중요해지는데 그럼 한번 2라고 가정을 해봐요. 2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자, C가 산화수가 2라고 해봅시다. C가 산화수가 2라면 A랑은 어떻게 반응해요? 1대1로 반응하겠죠. 1대1로 반응하면 최소 얘는 얼마 있고 5N이 생성된 이후에
오행 형성 이후에 그 다음 B랑 반을 했을 거예요. B가 처음에 얼마나 4행 있었잖아요. 근데 8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럼 C가 6행이 될 때. 자, C가 5행에서 6이 될 때. B는 얼마에서? 4에서 얼마가 됩니까? N몰 반응하면 2행몰 빠지잖아요. 그러면 2 빠지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얼마야? 8행이 됩니다. 그쵸. 어차피 전화량은 전화량 총합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봐봐. 이거 6N일 때 B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얼마가 돼서? 2N이 돼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2인데 이건 2인데 근데 만약에 3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3일 경우를 한번 가정해볼게요. A가 먼저 반응을 할 거잖아. 그러면 5N 반응하면 C는 얼마? 5 곱하기 얘는 3 얘 3몰 환원되면 2몰 증가하니까 3분의 1을 해줘야겠지.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전체 8행이 되려면 얼마가 추가가 돼야 돼? 3분의 14행이 돼야 돼. 근데 B는 아까 얼마에서 4행이 있었잖아요. 그럼 3분의 12행밖에 안 되죠. 애초에 10행, 14행을 늘어날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 따라서 C는 얼마가 돼? 2가 돼. 그러니까 D는 2더라. B는 1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의 보기를 살펴보면 기역에서 C는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맞겠고 니은 X는 2N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C 얼마 들어왔어요? 6N 들어왔잖아. 따라서 이거는 6N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3의 존재한 이온수비는 B 대 C가 1대1이다 그랬는데 B 2N 있을 때 C 6N 있으니까 아 1대 3이구나 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가 된다? 기억만 맞는 1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산화환원은 조금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좀 간단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마음에 그들을 좀 가지고 풀면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